이거였나? 네, 이거 아니었지. 잠깐만.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조동사 관용 표현 아니었지. 이거 전이었구나. 그러면 여기였던 것 같다. 여기 맞아요? 수업하면서 네 얼굴 좀 보자. 자, 그러면 오늘도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까? 으쌰. 저번 시간에 상부에 있는 거 문제들은 다 했고, 하단 부분에 있는 문제들만 더 하면 됐던 것 같아. 그치? 19, 20분만 하면 됐어요. 그죠? 아유, 시끄러워. 그러면 저리가 고양이. 자, 그러면 요 아래 있는 문제부터 또 진행하도록 합시다. 추워. 추워, 얘들아, 추워. 대답 안 할리? 추워. 피플, 동사. Generally think, 그 다음에 덕부터 끝까지 무슨 구조? 목적어 자리겠다, 그치? 대답하면서 쫓아옵시다. 잠깐만요. 고양이 좀 쫓아낼게요. 저로 가, 이제. 안 돼, 안 돼. 가, 가, 가. 가. 엄마 수업해야 돼. 잠깐만. 대답 소리 왜 이렇게 안 들리냐, 얘들아? 뭐야, 예빈이 그 사이 또 마이크 껐어. 송이도 껐어. 헤이도 끄고. 지우도 마이크 꺾고, 마이크 좀 키고, 그래. 대답 좀 따박따박 빨리빨리 하면서 하자. 쌤도 목 아파요. 예빈이랑 혜인이는 왜 마이크 안 키니? 송이랑. 마이크 켜놓고. 마이크 켜놓고 합시다. 마이크 켜놓고. 자, 그 다음에 줘. 덕스, 동사. More intelligent. 보아. Then cats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사이 구조는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 대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겠지. 자 그러면 명사 이 대세 쓰임은 명사 뭐라고? 접속사 그래서 쥐를 완전한 구조로 가지고 왔지. 됐습니까? 그럼 명사 이거 해석해 주세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네. 개들이 더 지적이라고, 고양이들보다. 그렇지. 잘하셨어요. 그러면 A번에 intelligently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맞아요? 아니요. 왜? 형용사가 와야 돼요. 왜? 비동사 뒤라서. 그렇지. 동사 뒤에서 보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분사는 형용사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겠지? 자, 그 다음에 However, cats are as good as dogs at responding to the gesture and emotions of humans. 자, 이 부분 도윤이 해볼 수 있겠니? 해석이요. 일단은 B는 굿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맞아요. 왜? 왜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좀 당황스럽지? 자, as에서 앞에 나와 있는 as의 품사는 부사야. 그러니까 얘는 뒤에 나오시게 될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서 얘는 어떤 의미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갈지 부사가 들어갈지를 아시려면 동사를 잘 봐주셔야 되는 거야. 근데 동사가 비동사였으니까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좋습니까? 자, 그러면 해석해 주세요. 하지만 고양이들은 잠깐만요. 걔만큼 잘한다. 걔만큼 좋다. 잘한다. 대답하는 것을
그렇지. 반응하는 거야. 반응인데 아, 무엇에 반응해요? 그 행동과 인간의 행동과 감정에 그렇지. 인간의 동작 혹은 몸짓이라든지 감정에 반응하는 것을 강아지들만큼 잘하신대요. 됐지? 자, 그 다음에 in addition, pet's ability. 그 다음에 동사는 is였잖아요. 그럼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될게 누구다? am.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as brilliant 보호하겠고요. As dogs 이렇게 나와 있네. 됐어? 자, 그럼 요거는 누가 할까? 지우 요거 한번 해볼까? 과거를 기억하는 고양이의 능력은 강아지만큼 훌륭하다. 잘했는데 우리 C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줘 보도록 할까, 지우야? 잘했어 해서 과거와 일들에 대해 생각하는 고양이의 능력은 강아지만큼 뛰어나요. 잘했어. 근데 C가 dog이 들어갈 자리, dogs가 들어갈 자리가 맞아요? 이게 누구랑 병렬이지, 지우야? 고양이의 능력. 그렇지. 고양이의 능력이지. 그럼 dogs가 아니라 뭐예요? 도그. dogs 이렇게 아. 해주던지 아니면 다 써주셔도 돼요. dogs ability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어, 지우야? 네. 아이,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갑시다. When a company wants customer to share more personal details, they say this. When a company wants customer to share more personal details, they say this. 이렇게 갈수 있겠지, 얘들아? The more you tell us, the best you can serve you. We can serve you. 요거는 더비교급, 더비교급 나와 있다. 그치? 이거 두 가지 해야 될 건데, 요거, 송이가 한번 해볼까? 해석이요? 해석도 해주시고, A 자리랑 B 자리가 맞는지도 체크해 주세요. 회사는 응. 고객들이 개인 세부 사항을 말하기를 원한다. 말하는 게 아니라 쉬어니까 아, 공유하기를 원한다. 그렇지 원한다라고 끝나면 이제 when을 갖다 빼버린 거지 접속사는 보통 말할 동사 때, 해석하실 때 원할 때? 그렇지 회사가 원할 때 고객들이 더 많은 개인 정보를 공유해 주기를 they say this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회사가 더 많은 고객들이 더 많은 개인 정보를 공유해 주길 바랄 때 이런 식으로 말해요. The more you tell us. 너가 더 많이 말해줄수록. 그렇지. The best we can serve you. 더잘 해줄 수 있다. 더 좋은 서비스들을 제공해 줄수 있어요. 그치? 1번 맞아 틀려? 맞아요. 1번 맞아? 어떻게 맞아요? 모르겠어요. 1번에 쓰여야 되는 표현이 뭐가 있지, 송이야? 쌤이 지금 어디에 밑줄 그어놨지? 더 비우급. 그렇지, 더비교급. 해석은 잘했잖아, 송이야. 더비교급, 더비교급. 이렇게 해석 잘했지. 더 많이 할수록 우리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거야, 라고 했지. 근데 베스트가 비교급일까, 송이야? 아니, 그럼 뭐지? 배를 그렇지. 그렇게 고치면 되는 거야. 쉽지? 자, 그리고 더 많은 개인의 디테일들 이렇게 넘어가니까 1번 맞죠? 자, 그 다음 갈게요. But. 아이고. Few people, 아이고. Few people will share private information unless there is true. 자, 얘들아, there 같은 경우는, 아니, there이래. unless 같은 경우는 누구를 합친 말이었지? if not에 합성하였어. 됐지? 자, 그래서 해석하실 때도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커다란 꺽쇠 덩어리는 ADM 처리하시면 되겠지.
대열이 나오시는 유동사 공용도 처리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 자, 그럼 이 부분은 헤이 hey, 한번 해석해 볼까? 네. 아. 어, few people부터요? 네. 아니, but. But 아, 네. 네. 어. 그러나. 응. 지금 few people에서 막혔지, 헤이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러나 거의 그런 응.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어. 사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런 사람이라는 표현이 굳이 안 들어가도 돼요. few가 네. 들어간 거는 지금 긍정이었어, 부정이었어, 헤이야? 부정. 그렇지, 잘했어. 그래서 방금 해석에서 부정으로 해석 잘해줬지. 어,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공유할 거야 라는 표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유하지 않을 거야 라는 표현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공유하지 않을 거예요, 개인정보를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Unless there is truth or trust. 신뢰가 없으면? 그렇지, 신뢰가 없다면. 잘했습니다. So, 그래서 계속해요? 아니, 아니, 내가 왔다. 이거 아, 네. 좀부터 갈 거야. 어, the company should develop trust with customers first. 그렇지, 여기도 뭐 할 거 없었으니까 해가 마저 다시 한번 해줄까? 헤이, 헤이야? 네. 응,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응. 그 회사는 응. 고객과의 응. 신뢰를 키워야 한다. 그렇지. 신뢰를 쌓아야 된다. 우선 although hard, 비록 그것은 어렵지만 it is hard. It is the great blah blah way for company to get the information. 명사야, 이거 선생님 설명할 포인트 있었는데 이 괄호 안에 설명할 포인트 볼게. 명사? 명사 자니? 명사야? 네, 네, 어. 응. 뭘까요? 자, 투부정사 나와 있는데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 나와 있지. 그런 걸 뭐라 그러지? 투부정사 나와 있는 앞에 의미상의 주어. 그렇지, 잘하셨어. 의미상의 주어. 요거 체크해 주셔야 된다. 됐어? 잘하셨어. 자, 요번은 예빈이가 해보도록 합시다. 예빈아, C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The greater way야? 더 좋은 방법이야? 아니요. 그러면? The greatest. 그렇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예빈이 이거 해석해 줄까요? 그래서 그 회사는 아니, 그거 아까 저기 혜이가 했잖아. Although 아, 비록 어려웠지만 어렵지만 그 최고의 방법 응, 가장 좋은 방법이래요. 누가 뭐 할 수 있는 회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렇지, 잘하셨어요. 회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래. 신뢰를 쌓는 건 되게 어려운 거지만 어, 제일 그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겠지? 굿,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쌤이 이거 문제 안 줬었지 얘들아? 문제 안 줬지? 네. 응. 요거 저번에 해석 아니 요거 저번에 채점했지? 네. 응. 여기 할 차례 맞아요? 이렇게 그대로 하지 않았다고.
자, 가자. 1번에 들어갈 포인트 뭐가 있다? 텔이 동사였고요. 지금 거기 몇 쪽이에요? 이거? 나 프린트로 줬어, 프린트. 어? 제가 저번 시 숙제 해오라고 프린트 줬던 거 있지 않아요? 아, 네. 맞아요. 어, 그 프린트 펴시면 돼요, 프린트. 얘들아, 다 폈지? 네. 아, 자, 해봅시다. 자, 그래서 텔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친구가 필요했지. 그럼 여기서 하우의 쓰임은 의문사라고 해주실 수가 있겠죠. 의문사. 됐어? How a group of gods had a big meeting. 자, 이 부분이니까 뭐 의미 어땠는지 라는 친구라서 의문사 하우가 맞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 데미 가리키는 게 누군지를 잘 확인하셔야겠죠. 이번에서 데미 가리키는 게 누구야? 데미 가리키는 게 뭐였어? People would build an underwater boat to take them there to find it. 자, 사람들이 잠수함을 만들 거야. 그들을 실어 가기 위해서, 그걸 찾기 위해. 그럼 여기에서 뭘 실어 가는 거겠어? 잠수함은 잠수함인데 어떤 잠수함이야, 얘들아? 자꾸 이렇게 대답 안 하면 나 많이 힘들어, 얘들아. 어서. 잠수함인데 누굴 싣고 가는 잠수함이야? 사람. 자기 자신을 싣고 가는 거였지, 사람들을. themselves가 나와주셔야겠죠. 됐어? 자, 그 다음에 3번은 주어가 craft니까 craft가 뭔지 몰라도 어쨌든 craft가 스스로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지는 개념이니까 수동이 들어가야겠지. 여기서의 craft는 사실 우주선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은 앞에 누구 있어? Every 나와 있지. 됐어? 자, Every는 뒤에 뭐 들고 올 수 있어? 명사요. 단수명사, 복수명사. 단수명사. 네, 단수명사 들고 오셔야겠죠? 그래서 4번도 맞고요. 마지막으로 5번은 누굴 꾸며주고 있어? 이틀. 에즈 꾸며주고 있지? 됐어? 자, 이런 식으로 부사는 접주동이라고 하는 부사절 자체도 꾸며주실 수가 있다는 점. 재밌죠?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 됐니? 됐어? 안 됐어? 네. 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번 또 보기 체크해 볼게요. 지우야, 1번 맞아, 틀려? 잠시만요. 숙제 안 했어? 아니, 했어요. 했는데. 네. 했는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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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우리 대면 수업으로 봤으면 뚝배기한테 날리는 건데, 그지? 쌤이 이 자리에 형용사 부사 들어 누구 보라 그랬어? 동사 보라 그랬지. 동사가 세가 나와 있는데 갑자기 형용사가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누가 나와야 돼? 제가. ly 부사를 붙여줘야겠지. 부사. 네.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어야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누구 안 시켰더라? 누구 안 시킨 사람 있었던 것 같은데. 현영이 지금 마이크 계속 안 되지? 누구 안 시켰냐? 이실 짓고 해보자. 규리 안 했던 것 같은데. 규리야, 2번 impressive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뭐라고? 형용사 들어가야 돼서? 왜 형용사가 들어가지? They are creative. 응. 꾸며줘.
꾸며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impressive는 how가 꾸며주는 대상이야. 제발 numeral 시리즈가 이렇게 how가 들어가 있고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지. 이렇게 됐어? 그리고 여기 제 baby 얘가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됐어? How impressive their creativity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지금 형용 그 5월이랑 연결돼서 병렬 연결 찾아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송이 가봅시다. 송이야, 3번. 송이? 네. 3번. 데미요? 응. 맞아, 틀려요. 맞아요. 누굴 받아왔는데? 누굴 받아왔는지를 찾아야 맞지? 이러면 숙제 제대로 안 한겨. 사실 얘들아 누구 받아왔지? 도윤아 이거 누가 받아왔어? 데미? 워즈. 워즈를 받아왔다고? 데미? 워드스. 아, words. 잘하셨어요. precious words. 이렇게 받아왔지? good job. 자, 다음에 도윤아 4번에 themselves라고 쓰여있는데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왜? 왜냐면 왜냐면까지 같이 가야지, 그지? 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브 때문에? 자, themselves는 무슨 대명사야, 조윤아? 아,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지. 제기대명사 언제 써? 그걸 알아야지. 나 명사야. 제기대명사 언제 써? 강조할 때랑 어 앞에 나온 한번 나왔을 때? 그렇지. 앞에 나온 거 다시 한번 나왔을 때지. 자, 여기에서 맞으려면 어딜 봐도 강조로 쓰인 건 아니지. 정치사 뒤에 있어서. 자, 그래서 얘를 맞았다라고 처리를 하시려면 앞에 나온 대상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야 돼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앞에 나온 누구랑 일치하는 대상이야? 앞에 나온 누구랑? 작가. 그렇지, 잘하셨어요, 작가. 원래 writers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 5월이 연결해서 똑같이 후랑 걸려있는 거 보이지? 어, 그래서 작가를 그대로 받아왔기 때문에 themselves로 쓰는 거 맞다. 마지막 5번에 다시 규리로 가볼까? 규리야, 유승 이거 맞아 틀려? 틀려요? 아니, 아, 맞아요. 왜? 그 꿈은 규리야, 스탑 ING 뜻 뭐예요? 멈추다? 멈춘데 뭘 멈춰? 하던 것을 멈추다. 그럼 규리야, 투부정사일 때는? 뭐뭐 하기 위해 그만두다? 어, 하기 위해 멈추다. 됐어? 네. 어, 하던 것을 멈추는 거랑 하기 위해 멈추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치? 네. 자, 얘는 해석이 좀 필요했었어요. 얘는 해석을 해보시면 수식어 쓰는 것을 중단하다 라는 의미니까 누가 들어가야 돼? using이 들어갈 수 있다. 쓰던 것을 멈추는 거라. 됐니? 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자, 그러면 또 첫 번째 엔터가 들어갈지 엔터일지 인투가 들어갈지는 누가 알까? 송이? 얘들아, 선생님이 마이크를 켜놓으라고 한 건 쌤 이름을 불렀을 때마다 그때그때 마이크를 켜면 반응 속도가 너무 늦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집이 막 계속 소음이 있고 시끄러운 게 아니라면 마이크를 켜놔야지만 바로바로 대답이 나와. 응. 어, 자, 송이. 3번이요? 어, 3번은 엔터즈랑 엔터즈 인투랑 누가 맞아? 엔터즈. 왜? 자, 엔철드랑 엔철드 인트를 따져보라는 건 뭐야?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맞춰보세요 라고 물어본 거겠지? 응. 자, 그럴 때 엔터는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니까 엔터가 맞겠지? 됐어? 엔터는 마치 어디 어디로 들어가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마치 뒤에 전치사를 들고 나올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친구는 어, 타동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지우야, a few가 맞아요? a little이 맞아요? 어... a few요. 왜? 어... 커스터머를 셀 수 있는 명사라서. 네, 맞아요. 커스터머를 셀 수 있는 명사. 복수로 나왔으니까 셀 수 있다는 거겠지? 그래서 a few가 맞아요. 설명 잘했어, 지우. 그 다음에 혜희. 네. 이메리에이트가 맞아요. 이메리에이틀리가 맞아요. 에이틀리. 왜? 어, 그 arrived? 그렇지. 동사를 꾸며주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좀 더 적합하겠지? 잘하셨어요. 네. 아유, 이건 참 따박따박 대답 잘했네, 여기는. 제일 잘했어, 얘들아. 아주 좋았어.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도현아, 첫 번째 거. Violently 맞아요, 틀려요? 어... 맞아요? 왜? 왜냐면 턴드를 꾸며주고 있지. 턴드가 뭐예요? 동사요. 그렇지. 동사니까 부사가 들어갈 자리 맞아요. 좋았어. 그 다음에 명사. 네. 뭐래요? 2번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아요? 맞아요? 네. 하들리의 뜻은 뭐였지, 명사? 매우. 진짜 뒤진다. 우리 명사 공부 좀 하자. 하들리가 뭐였어? 자, 아는 사람 아무나 대답해봐, 얘들아. 하들리가 뭐였지? 거의 뭐뭐 안타. 그래, 거의 뭐뭐 안타였지. 그러면 하드는? 세 개. 어, 세 개. 열심히. 혹은 형용사로서 단단한. 지금 되게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여기에서는 뭐 한 거겠어? 핸들을 거의 틀지 않은 거야? 핸들을 세 개 튼 거니까 2번이 틀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예빈이 3번 맞아요. Previously 맞아요. 왜? 뒤에 injured. 비 injured 이렇게 부사가 나와. 이렇게 부사가 동사를 꾸며줄 수 있겠지?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우. 아? 뭘 내야? 뭐 4번이요? 네. 맞냐고요? 네. 어, 잘 모르겠어요. 자, even though의 뜻이 뭐였어? 이런 뭐였지라.
그렇지. 아닌가? 맞아, 맞아. 아, 네. 그리고 얘는 품사가 뭐였어? 부사. 비록 유머인지라도가 부사였냐? 아, 접속. 그래, 접속사지. 아, 네. 뒤에 주어동사 나왔는지 봐야 되겠지. 뒤에 주어동사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그렇지. 그럼 접속사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하자면 앞에 문맥과 합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Johnson was lucky enough to walk away unharmed. 그래서 뭐냐, 존슨 씨는 운 좋게도 걸어 나올 수 있었어요. 다치지 않은 채로. 비록 even though his car had been completely destroyed. 그의 차가 완전히 파손되었지만 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차가 원래 완전히 파손되면 사람이 잘 걸어 나올 수 있냐 없냐? 없어요. 없겠지. 사람이 다쳐서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도 안 다치고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의미가 완전히 상반되게 되었지. 그래서 4번 들어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송이. 네. 응, 5번. 송이 5번. 어. 어? 원. 애들리 맞아 틀려? 맞아요. 왜? 동사 수식해서. 동사 worn은 동사가 아니지. worn tired 하면 worn은 낡은이잖아요. 그지? 응. I mean, worn은 형용사였고요. badly는 부사. worn을 꾸며주고 있는 부사지. 응. badly의 뜻이 뭐야, 송이야? 저번에 한번 했는데 badly의 뜻이 뭐야? 야, 얘들아 저번에 배들리 했을 때 뭐라 그랬지? 없이. 그렇지, 매우. 심하게 이런 뜻이지.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 볼까? 자, 첫 번째 거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조윤이. 네. 아?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그냥 오브 뒤에 이게 오는 게 있는데 뭐 이건 범인 표현이지, 도윤아? 그래서 of all fishes, species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얘는 복수명사가 붙어있는 최상급을 쓰기 위한 범위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ascinating이라고 하면 얘는 est를 붙일 수 있는 걸까? most를 붙일 수 있던 걸까? 3음절 이상이니까 most를 붙일 수 있는 게 맞겠지. 됐어? 조인 됐니? 아, 네. 그 다음 명사 가자, 2번. 맞아요. 뭐라고? 맞아요. 왜? 왜 맞아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인간들이 갈수록 뻔뻔해지고 있어요. 자, habit 하면 습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습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습성이 몇 가지가 있는지 해마가 가지고 이거 지금 seahorse 해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해마가 가지고는 여러 가지 몇 가지의 놀라운 습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복수로 쓰일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규리. 한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제일 인타이언 그 사는 그래서 원래 단수라면 라이프지 규리야. 네. 근데 여기에서 라이프에 무슨 형이 나왔어? 복수? 잘하셨어요. 평생을 산다는 거야. 해마의 특징은 그 배우자랑 하나의 배우자랑 평생을 산다라는 특징이 있대요. 됐어? 네. 아, 네. 예빈이 4번. 틀려요. 왜? 앞에 immediately 가 있어서. 얘는 그냥 부사일 뿐이잖아. 얘는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은데? 네. 누굴 봐야 돼? 뒤에 on you mate. 그건 find가 끌고 온 목적어지? 네. 자 그럼 rather tha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누굴 병렬로 연결을 했느냐 이걸 살펴주시면 되겠는데 앞에 누가 있어 그러면? Will stay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stay 부분이랑 find 부분이 병렬로 연결될 거예요. 됐어? 네. 그래서 맞는 거야. 두 동사 뒤에서 동사 원형의 모양을 보여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K. 들려요? 왜? 엄마들이 자신을 스스로 돌보니까. 그렇지. The baby seahorses 얘가 주어로 나왔고 얘는 또다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 게 돼서 재개대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또 6번을 해보도록 할까요? 6번 가보자. 6번에 1번 지우. 뭘 자꾸 어거려? 잘 모르겠어요. 펄사이드 몇 형식 동사게? 4형식. 5형식. 웃어? 괜찮아. 자, 그래서 목적격 부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해야 된다. 됐어? 네. 자, 틀렸으니까 2번 더 하자. 네. 빨리 안 해? 맞지 않아요? 왜? by ing가 뭐뭐 함으로써 그 다음에 뭐라 말해야 돼요? 라는 뜻도 있고요. by ing가 뭐뭐 함으로써라는 뜻도 있고 전치사 뒤에 나오니까 투부동사가 아니라 ing를 취해야 된다도 있고요. read가 직본 목적어가 classic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동명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에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지우야. 네? 한 번은 누가 할까? 명서요. 명서. 명서야. 맞아요. 맞다고? 맞지 않아요? 왜? 블레이드기. 보내주고 있는 거. 자, 리터러처라고 얘기하면 뭐야 뜻이? 문학이란 뜻이 있지. 얘 가산명사야, 불가산명사야. 불가산. 그렇지, 불가산명사겠지. 그래서 단수형으로밖에 쓰일 수 없는 거 맞습니다. 명사 4번은 누가 할까? 명서야? 명서 자니? 4번 누가 할까? 마이크 안 들려. 마이크 잘 안 들려. 누구냐 이렇게 삐삐삐삐삐 거리고 있는 애. 누구?
이제 아예 탈주한다고? 진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 두고 보자. 도영이 누가 지금 자꾸 외계인 소환하고 이제 누구냐 외계인 소신하고 있는데 누가 자꾸 삐삐삐거리는 소리 나는데 누구야? 외계인이랑 교신하고 있는 애 있어. 누구야? 일단 도윤아 4번 맞아요. 왜? 왜냐면 맞는데 이유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아니 자꾸 답만 맞아야 틀릴만 하면 어떡하냐고. 이유 설명을 준비해 가야지 아저씨. 자 one of the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아. 보여? 그걸 써놔야 돼. 다시 도현아 뭐라고? one of the 최상급 네. 복수 명사까지. 맞아요. 뭘 맞아요야? 네 맞아요가 아니라 빨리 그걸 다시 얘기해야지. 다시 뭐라고?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그렇지 잘했어요. 자 그러면 5번은 누가 할까 도현아? 해희? 해희? 네? 내가 시킨 거 아니야. 도윤이가 너 시켰어. 근데 이거 못 풀었는데. 아, 빨리 찍어봐. 만약에 브릴리언트의 품사가 뭐야? 브릴리언트는 품사가 뭐야, 해희야? 명사? 아? 브릴리언트 형용사? 뛰어난 그렇지 형용사. 형용사가 되려면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그지? 네. 그리고 얘는 한 단어니까 명사의 앞에서 수식을 해줘야 되잖아 그죠? 네. 지금 뒤에 명사 나온 거 있어 없어? 뒤에요? 어. 마침표로 끝나서 뒤에 명사가 없지? 네. 그 다음에 보호자리야 아니야? 아니에요. 보호자리도 아니야. 그럼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야 돼? 부사. 부사, 브릴리언트리가 들어가야 돼. 됐어? 대문제군. 자, 그 다음에 7번 가보도록 합시다. 7번. 헤이야, 1번 누가 할까? 규리요. 규리. 맞아요. 왜? 그들 스스로 만드는 걸까? 아, 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자, 이 댐셀브즈가 맞으려면 이 문장에서 댐셀브즈랑 똑같은 애가 있어야 돼. 플랜트. Some plants. 잘하셨어요. 얘랑 동일한 애니까 다시 한번 등장을 해서 맞다. 잘했고. 2번 누가 할까? 저요? 아, 네가 한다고? 알았어. 아니. 아, 아니야 이미 끝났어. 네가 한다고. 그래 뭐. 아, 좀 또 하고 싶어서 말을 하지. 아니. 안 돼, 안 돼. 어서 해. 맞아요. 왜? 벤 플라이트랩이. 비너스 플라이트랩. 얘가 지금 얘랑 관련된 거였지. 그래서 단수였으니까. 입지라는 소유격으로 리브즈를 꾸며주시면 되겠죠. 됐어? 3번은 누가 할까? 지우? 네? 뭘 내야? 아, 두 개 한다고? 아니 뭐
누굴 받아왔어? 곤충. 뭐? 아닌가? 곤충 아니에요? 곤충 받은 거 아니에요? 곤충과 검. 아. 곤충과 검이야. 됐어? 네. 응.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왕. 왕. 사원 누가 할까? 명서요. 명서. 명서 자러 갔니? 마이크가 밖에서 숙여야 돼요. 뭐라고? 이게 가는 게 아니고요. 어. 마이크가 밖에서 숙여야 돼요. 아니 밑에서 숙이는데 뭐 한 세월로 왔다 갔다 해요. 어서 합시다 4번. 난 또 자는 줄 알았잖아. 명사야? 흘리지 않아요? 왜? 디아덜로 바꿔야 되지 않나? 디아덜로 바꾸면 이렇게 해야 돼 명사야. 원하고 디아덜 되는 순간 쌤이 그 정관사 더가 붙는 순간 뭐라 그랬지? 나머지 전부 다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일부 생명체가 그 식물들이 곤충을 먹이 삼는다는 거다. 즉 식충 식물을 얘기한다는 거지. 전 세계에 식충 식물이 두 가지밖에 없어? 아니요. 그럼 The Other 쓸 수 있어 없어? 아, 그럼 Another 맞는 것 같은데. 그치, 그럼 Another이 맞겠지. 네. 잘 봐,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 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Some Plant라고 했잖아. 일부 식물들은 곤충을 먹이 삼기도 해요. 아니, 동물을 먹이 삼기도 해요 라고 나왔지. 그러면 디아더리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식충 식물이 여기서 지금 나왔던 두 가지밖에 없는 게 돼버려. 그럴 수는 없겠죠? 네. 어잉,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나들도 맞다. 자, 그럼 명사 5번은 누가 할까? 지우요. 규리? 지우요, 지우. 지우? 어, 지우. 네? 네. 저 아까 했는데. 응, 알아. 할 줄 아네? 틀렸어요. 왜? 지금까지 나온 게 다 맞았으니까요 하면 뒤져요? 아니에요. 아, 잠시만요.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나도 널 모르겠다, 임마. 아니. 더 딥어, 아, 더 하더. Insects try to climb out the deeper they slide into the juices. 이렇게 넘어가겠지. 네. 그래서 더비교급, 더비교급이야, 더비교급. 아, 네. 됐어? 네. 에이. 자, 8번, 1번 누가 할까? 아, 명서요. 명서. 어.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야.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냥 약간 느낌이 그래요. 널 느낌적 느낌으로 한 대 때려도 되지. 어, 스토리 자체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분사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AM 구조가 큰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뒤에서 후치수식 해주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도 따져주셔야 되는데 현재 능동의 관계 맞으니까요. climbing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지? 능수관계까지 따져주셔야 돼. 분사 나오시면. 자, 그러면 2번 누가 할까? 3, 2, 1. 해요. 또 명서가 해 뭐라고? 아니, 했는데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명서가 하자. 너무 하시네. 뭘 너무 해. 그러지 않아. 빨리 해.
2번 맞아 틀려? 맞아요? 왜? 왜? 야, 형용사 나왔으면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빨리 체크해보면 되지. 레드가 뭐 하고 있어? 그 인플루언서 꾸며주나? 서프라이즈를 꾸며줘요. 명사니까. 형용사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있겠지. 서프라이즈가 명사예요? 아, 서프라이즈가 명사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어?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한번 검색해 보세요. 되게 여러 가지의 품사가 있어요. 근데 얘가 명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사가 붙어 있지. 아. 다시 관사는 누구랑 붙어 다녀? 명사. 명사랑 붙어 다니지 명사야? 명사랑 이름이 비슷한 명사야. 네. 명사야. 네. 명사랑 이름도 비슷한 우리 명사. 예? 관사는 누구랑 붙어 다닌다고? 명사요. 그래,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명사라는 사실을 네가 유추할 수 있어야 돼. 됐니? 예. 명사와 이름도 비슷한 우리 명사. 예. 나 3번은 누가 할까? 우리요. 누구? 우리요, 우리. 규리? 예. 응, 규리. 왜 자꾸 다들 시키면 돼? 네? 하면서 놀라냐 얘들아. 뭐? 3번이요? 그럼 3번이지 4번이겠냐? 빨리 안 해. 맞아요. 왜? 에즈 원급? 에즈 원급 에즈 맞아요. 설명 깔끔. 4번 누가 할까? 해희요. 해희. 그냥 맞지 않아요? 맞다고요? 4번이요? 어. 아, 8번이구나 지금. 뒤질래? 아, 아니야. 알고 있었어. 4번 맞아 틀려? 틀려요. 왜? 다른 게 다 맞아서 틀리다고 했어요, 전. 뒤진다 진짜. 자, similarly라고 하면 품사가 뭐야, 해야? 부사. 부사지. 그럼 얘가 부사 자리인지 네. 아닌지를 살피면 되잖아. 지금 부사 자리 아니야. 아니겠죠? 아니니까 틀렸다고 했겠죠? 그럼 왜 네. 부사가 안 되고 뭐가 들어가야 될까? 형용사? 그렇지, 시밀러가 들어가야겠지. 그러면 시밀러가 다 뭐랑 뭘 꾸며주는 게 돼? 뭘 응이야, 빨리빨리 안 해? 심텀이나 명사로 꾸며줘야겠지, 희야? 네. 뭘 내야. 대답만 장담하게 해. 똥강아지 진짜. 자 그럼 마지막 5번 누가 할까? 송이요. 송이. 네. 응. 맞아. 왜? 어보이드? 갑자기 오버이드로 꾸며준다고? 아. 클리닉 봉사로 꾸며줘야 되지, 송이야. 응. 네가 청소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정기적으로. 응. 됐어? 응. 어잉. 자, 그 다음에 1번 누가 할까? 예빈이요. 예빈이. 애들 너무 어려워. 왜? 뒤에 명사 있어. 형용사 꾸며줬어요.
low입니다. 자, 여기에서 abnormal이라고 하면 원래 비정상적인이라는 뜻이 있지. 이런 뜻이 있는데 비정상적인 출생인지 비정상적으로 낮은 출생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 이거 체중이구나. 미안해. birth weight니까 체중이죠. 태어났을 때 체중이 비정상적, 그냥 비정상적인 체중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비정상적일 정도로 굉장히 낮은, 이라고 해서 낮은을 꾸며주는 건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예빈아, B는 누가 할까? 송이요. 송이. 송이. 네. B번. 틀려요. B번 갑자기 틀리다고? 링크? 링크야, 링스야. S가 붙어, 안 붙어? 붙어요. 왜? 모르겠어요. 지금 동사 자리잖아, 송이야. 동사의 모양을 찾으려면 누굴 봐줘야 돼? 명사. 명사를 그냥 봐? 다시. 동사의 짝꿍 누구라 그래, 우리 문장 속에서. 동사 짝꿍? 문장 성분으로 주어? 얘기해줘야 돼. 그렇지. 다 뭐라고, 송이야? 주어요. 주어를 봐줘야 되지. 그럼 문장의 주어가 누구야? 스터디? 네, 잘하셨어요. New study라고 하는 부분이 단수였으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애는 얘를 꾸며주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네. 됐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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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C 누가 할까? 지효요. 지효. 네? 어. 저요? 네. 3번이요? 아니, C번이요? 네. 잠시만요. 빨리 찾아. 언어다리요. 왜? 이거는 잠시만요. 답장을 열심히 뒤져봤자 바로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올 텐데. 잠시만요. 찾을 수 있어요, 저. 자, 버리자. 얘들아, 언어들은 언과 아저를 합친 거랬지. 뭐 언은 숫자 몇이야? 나. 언은 숫자 몇 개를 의미해? 아, 두 개. 두 개? 아, 하나. 관사 언어 한 개를 의미하잖아. 그럼 factors라는 네. 그 복수가 연결될 수 있어 없어? 아, 없네요. 그러면 누가 맞아? 네. 됐어? 네. 자, 이렇게 갖고 자, 니네 이거 1번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해석해봤어? 안 해봤어? 해석은 숙제 아니지 않았어요? 맞아. 그래서 해석을 해봤을 리가 없겠지. 네. 5분은 너무 길지. 3분이면 되지. 왜? 3분이면 되죠? 네. 자, 3분 줄게요. 해보세요. 네. 네.
다 하면 알려주세요, 얘들아. 누구야? 볼펜만 열심히 따각따각 거리고 있는 애. 지우야 다 했어? 아니요, 아직 조금만 더. 1분만. 알았어. 뭐야 방금? 기뻐. 아니 저 쌤이랑 수업 못 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수학에 그 수학 시간 바꾸면서 제 자리 대신에 어떤 다른 애가 들어온대요. 그럼 자리를 못 바꾸잖아요. 그치. 그래서 슬퍼요 쌤. 그러게 어떡하냐. 근데 또 진짜 내신쌤 기대했는데 진짜 내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완전 무선쌤 됐어요. 아니야, 여희 쌤 완전 천사 같으셔. 아니 어떤 남자애가 안녕하세요 했다가 바로 그 내용을 제대로 안 읽었구나 그렇게 톡 왔다고요 쌤한테. 그러니까 왜 내용을 제대로 안 읽어. 아니 내용을 꼼꼼하게 그리고 아 개불쌍해. 부원장님 바쁘셔서 그래. 아 말투부터 그냥 무섭던데. 참고로 지우야 그분이 부원장님이셔. 얘기했지? 에? 언제요? 저희 내신쌤이 부원장님이셔. 진짜요? 어. 우와, 오 신기해. 짱이지? 명서 내신 문자 받았어? 네. 내가 아니라 너무 행복했지? 아니 왜? 아니 아, 나도 아니요? 아니고. 아니야, 진짜 행복했지. 엄청 막 개이득 막 이러고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명서. 나 드디어 일이다 막 이러고 있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아니야? 맞을 것 같은데. 그래? 아, 나 재민이 나한테 나 내신 기간에 다시 재민이 봐지우야. 어 진짜요? 응. 부럽다. 그럼 세원은 그 선생님 누구예요? 세원 범철 쌤이었던 것 같은데, 그지? 몰라. 어, 네 맞아요. 어 맞아. 누굴까? 새로 오신 쌤 있으셔. 아, 나도 아니고. 아, 송이도 다 그러네. 에? 송이를 원래 가르쳐 주셨던 쌤이 로이 쌤이잖아. 네. 네. 많이 무서웠니 송이야? 네. 힘내라 지우야. 다 했어 얘들아? 네. 어 지우 다 했다. 도현아 다 했어? 네. 그래 그럼 해보자. 도윤이 나 두 번밖에 안 보고 이제 다른 쌤 가네. 아 도윤이 나랑 두 번 수업하고 이제 다른 쌤이랑 내신 하러 가잖아.
그래요? 정하세요. 어? 내신 문자 아직 안 받았어, 도현아? 아니, 받았어요. 그거 내신 문자에 내 이름 없었잖아. 너 내 이름을 몰랐구나? 아예 알아요. 와... 도현이 내 이름 모르는 진짜? 것 같은데? 도현아, 내 이름 뭐야? 이걸 몰라? 김... 김... 김정하 선생님? 그치, 오... 맞...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추어. 이제 또 나 혼자 시킬 거지? 추어, 원미, 동사, 텐즈, 그 다음에 하우가 의문사니까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룹 오브 갓 had a meeting to decide. 여기에서 끊으면 안 되겠다. to decide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decide의 목적어가 누구지 얘들아? 이렇게 되는 여기가 decide의 목적어겠다. 명사야, 명사, 명사구야. 자, 그러면 요거는 두 번 보고 떠나가는 우리 조윤이가 한번 해석해 줄까? 네, 어떤 문장이요? 첫 번째 문장. 아, 네. 잠깐만요. 한 신화가 말해준다. 한 그룹의 신들이 만남을 가졌다고. 어떻게 모임을 가졌는지, 어떤 모임을 가졌는지 정하기 위해서 어디에 숨길지 그 우주의 진실을 사람들부터 진리. 그렇지, 진리를 인간들로부터 어디에 숨길지를 잘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The first가 주어고요. Suggest putting it 목적어 under the ocean ADM, but the others shout him down. Shout down 하면 윽박지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Saying까지가 분사구문. 됐지? 그럼 그 다음 거는 누가 해석하면 좋겠어, 도윤아? 도윤아? 네? 아, 잠깐만요. 문장. 저 이거 적고 있어요. 아, 적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왜 이렇게 웃냐, 최지요? 아니, 저 쌤이랑 수업하는데 너무 좋아요. 나도 좋아. 아, 맞다. 증사. 갑자기? 아니, 명사. 아니, 신명사. 아니, 신명사. 명, 아니, 증사. 명사. 신명사 갑자기 왜? 왜? 명사 말고. 증사 준다 해놓고. 증사를 준다 그랬어? 치웠어요. 명서가 증사를 준다 그랬다고? 증사를 왜 줘? 아니, 제가 지금 증사 그걸 모으고 있어? 있는데 그걸 모으고 있는데 달라 했는데요 준대요. 그래서 원래는 지난 수업 때 화요일날 받았어야 됐거든요. 안 가져왔대요. 쪽팔린다고 준다 해놓고는. 그래가지고 오늘 받아야 됐는데 쌤이 코로나 걸려서 비대면인 관계를 못 받았어요. 또 괜찮아. 다음 주에 한번 또 와가지고 대면 수업이니까 나 아니니까 이제 둘 다 대면 수업 볼 거 아니야. 그럼 그때 후드로 잡으면 되지. 명사 저 맨날 저 째려봐요. 아니 그냥 눈이 원래 그렇게 생긴 거 아닐까? 아니야, 진짜 째려봐. 이렇게 위아래로 막 아 훑어봐? 아 이 새끼 막 이러고? 사이가 아주 좋거든. 진짜 그럴 수 있지. 도윤아 다 됐지? 다음 문장 누가 해석할까? 명사. 네, 명서. 네. 명서야, 너 하래. 잠깐만, 지 퍼스트 갑부터예요? 첫 번째 신은 제안했다. 그것을 바다 아래에 두차고. 하지만 그 다른 신들은 그에게 소리쳤다. 말하면서 그 그렇지. 사람들이 잠수함을 만들 거라고. 그들을 태우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그렇지. 태우고 갈 보트를 만들 거라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세상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자신들을 태우고 갈 잠수함을 만들 거라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래서 바다 아래가 아니라 바다 밑바닥에라고 하시면 돼요. 바다의 밑바닥에. 곧 다음에 The second God suggested hiding it on the planet. Far from the earth. Far from earth, but another God, the other God, realized it. 여기까지 전부 다 목적어. A craft might be built to reach this destination. 이렇게 idiom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거 해석 누가 할까? 명서야. 지우요. 지우요. 두 번째 시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에 숨길 것을 제안을 했지만 다른 신들은 나머지 신들이야. 나머지 신들은 깨달았다. 우주선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만들 수 있다고? 뭐 하려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지, 잘하셨어요. 바다 밑바닥에 숨기면 잠수함을 만들 거고 우주에 숨기면 다른 행성에 숨겨도 우주선을 만들어서 도달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자, 그 다음 잠깐만. 잠깐만. 죽을 것 같다. 선생님, 아프지 마세요. 말이 안 나와. 소리가 안 나와. 목소리가 나와. 수업을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온다. 여기까지. 라운드부터 휴먼까지가 EDM이죠. 자, 그 다음 누가 할까, 지우야? 명서요. 명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신이 제안했다. 네. 이것들을 걸어놓자고. 진리를, 그것을 단순히 걸어놓자고. 네. 모든 사람의 목에다가. 그렇지, 잘했어요. The other gods agreed. Truth까지가 목적어. People would never look at it for the truth.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자, 명사야, 다음은 누가 할까? 송이요. 누구? 송이요. 송이. 동이야. 네. 해석. 나머지 신들은 동의했다. 응. 사람들이 절대 진실을 보지 않을 것. 그렇지. 네. 사람들이 절대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고. 무엇을? 진실을. 잘하셨어요. 진실을 찾으려고 쳐다보는 일이 없을 거라고. 자, 네, 그리고 네?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세 번째 신을 세 번째 신이 제안한 대로 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신이 제안한 대로 했다.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또 빨리 해보도록 합시다. 어서 해보세요. 저요? 아니? 세 번째 거 니네 해석 안 했을 테니까 세 번째 거 짧으니까 빨리 해석해보세요.
얘들아, 단어는 파일로 다 받았어? 아니요. 아직 안 주셨어요. 아직 안 주셨다고? 중 애들 다 받았다는데? 뭘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 데스크에서 실장님께서 주셔야 되거든. 안 주셨어? 네. 받았어요. 받은 게 없어요. 오늘 끝나고 주시려나 보다. 알겠어요. 데일리는 쌤이 카톡방에 올려놨으니까 카톡방에 올려놓은 거 보시고 그거 시험 봐서 나한테 보내시면 쌤이 실점 그거 답지 줄 거예요. 알겠지? 다 했니, 얘들아? 고1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자, 그러면 또 해보도록 합시다. 빨리빨리 하고 오늘 끝내보도록 하자. 로버리까지가 주어고요.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AM was stopped by a bank employee today. 자, attempt는 원래 시도라는 뜻이 있죠. 그럼 bank robbery라고 하면 은행 강도인데, 은행 강도 사건이 시도가 일어났던 거야. 그러면 은행 강도 미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디에서 일어난? 금융가에서 일어난 그 은행 강도 미수 사건이 was stopped, 중단되었대요. 한 은행 직원에 의해서. 됐지? Just before부터 closing time ADM이고요. Amen 하고 enter 이제 동사. 그러니까 뱅크까지가 목적어. 자, 마감 시간 바로 직전에 한 남자가 들어왔어. 콜린 뭐냐? 콜린 뭐시기? 콜린과 지점에 ABC, ABA, 아 CBA 은행의 주어 동사 스타킹 목적어 over his head ADA 엔드가 누구 연결했어 얘들아? 엔드가 누구 연결했지?
핸드 원 이렇게 연결해야겠지? 자, 그래서 그는 스타킹을 쓰고 있었어요. 머리에. 그리고 권총을 들고 왔지. At the time, ADA. Few customers. 주어. Left in the bank. 이거 절대 left 동사로 보시면 안 돼요. 그때 당시 손님이 조금밖에 없었어. 은행에 남아있는. 그래서 은행에 손님이 조금밖에 없었겠죠? The government, 이거. Man ordered them to lie on the floor and forced a teller to put cash 목적격보 into a bag. 자, 그 총을 든 남자는요, 손님들에게 엎드리라고 명령했죠, 바닥에. 그리고 텔러 하면 은행 직원이야. 그 창구에 있는 은행 창구 직원. 은행 창구 직원에게 돈을 담으라고 했어요, 가방에. But 접속사, employee, had pressed a silent alarm. 자, quick thinking employee, 머리 회전이 빠른이라는 뜻이 있죠. 생각을 빨리 하는. 그 직원은요, 무음 경보 장치를 눌렀어. 경찰은 도착했죠. 거의 바로, 거의 즉시. 그리고 총 든 남자는 체포됐어. 그 자리에서. 그리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 안 됐어? 얘들아? 네. 다 됐어요? 네. 어이.